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文化というか歌っていう文化で日本と韓国がこうつながるのはすごくいいことだと思うので楽しみです。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 여성 현역 트롯 가수들의 자존심을 건 대혈투. 네, 1년 전 오늘은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날입니다. 그 후 지난 1년간 한일 정상은 7번이나 만나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한일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서 한일 관계 복원 1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MBN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한일 가왕전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김경옥 한국외대 일본학대학 학술연구 교수, 김헌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양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1년 전쯤에 아마 특별 대담을 통해서 이 얘기를 좀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 이제 메이저리그에 오타니 선수를 비롯해서 이제 한국 서울에서 이제 개막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불발이 됐습니다. 좀 있었으면 좋았을 법도 해요, 그렇죠? 있었으면 좋았을 법했죠. 지금 예. 이제 무려 7번 이상 만났으니까 예. 이번에 만나면 8번째가 되는 것이고 또 상당히 이제 중대한 시기에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건데 사실 이제 모양도 좋습니다. 이게 그 야구대회에서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예. 있고 또 민주주의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기조하고도 맞는 것이고 그런데 역시 이제 지금 문제는 이 기시다 총리 국내 지지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나가가지고 예를 들면 그 오타니 쇼헤이 선수 있는 곳에서 야구 시구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 일본 국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경제 감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인플레 때문에 예. 이런 게 일본 국내에서 수용되는 호감도가 높지 않다라는 점에서 아마 내부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총선이 펼쳐지고 맞습니다. 있어서 한일 정상회담이 예. 또 총선에 어떻게 영향을 예. 미칠지 그것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맞습니다.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긍정적인 예.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지금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가지고 양보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일 양국에서 이것은 지금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아쉽긴 합니다만은 지난 1년간의 한일 관계는 굉장히 급속도로 좀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는 그렇죠. 그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적어도 작년 딱 오늘이니까요. 그동안에 한 12년 가까이 한일 간의 셔틀회담, 정상회담이 사실상 이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과거사 쟁점이 불거지면서 일본 내에서나 한국 내에서나 상호 불신이 좀 깊어졌고 예. 네, 그런 면에서 작년에 1년 전쯤에 이런 한일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의 마음을 좀 더 열고 허심탄회하게 특히 이제 우리 국민이나 일본 국민은 좀 덜 알지 모르지만 한일 양국 정부 그리고 예. 재계에서는 지금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일본 측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면에서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졌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신 대통령의 리더십의 모토에 일한 관계가 다시 전개에 났다. 이것에 일한 両 국민의 사이에도 공기가 随分 変わってきた. 思っております. これから日韓関係経済的にもいろんなことをやらなきゃいけない半導体の問題もしっかりですけど、そういうことが非常にスムーズにいくようになったんではないか。 네, 양 교수님, 한일 관계가 그동안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무래도 과거사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마 가장 큰 이유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관계 개선에 나서는 건 안보 뭐 경제 이런 국제적인 문제가 그만큼 더 시급하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난제는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인데요. 지금은 핵기 보유국이라고 일본 저 북한이 지금 헌법에 명기해 놓고 있고 네. ICBM 대륙간 탄도탄도 상당히 지금 기술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동북아의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째 넘어섰는데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어떤 억지력 확보라는 점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이제 경제 측면에서도 미중 간의 G2 이 갈등 속에서 경제 안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런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이제 한미일 간의 관계 어떤 안보 또는 경제 안보를 포함한 네트워크 구축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한번 또 위기가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또 한일 관계 위기가 오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가장 큰 것은 역시 이제 아직은 이게 우리 국민들 피부로 체감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오염수가 도달하기까지 3, 4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예. 물론 이게 전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네. 앞으로 10년간 방류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국민들이 이건 안 된다라고 체감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있는 것이고 예. 그렇지만 이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국민의 건강주권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계속 일본의 자제를 요청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어떤 그 현황에 대한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김용욱 교수님, 그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얘기하다기보다는 미래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셨어요. 과거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도 뭐 나옵니다만은 그동안에 조금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이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완전히 다시 김대중 오부치 시대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뭐 완전히 돌아갔다고는 예. 할 수 없는 게 지금은 이제 앞으로 또 풀어야 할 과제들 이런 과제들이 좀 걸림돌들도 과거에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예. 있은 후에 그 이후에도 몇 년간 몇 차례 또 있었고 했기 때문에 뭐 완전히 돌아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그 한일 간의 그 관계를 조금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초석이 되게 하는 그런 공동선언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 당시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이번에 이제 1년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한일 정상회담은 어떤 점은 비슷하고 어떤 점은 다른 건가요? 일단은 미래지향적인 이제 서로의 과거를 그 전에는 사실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느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사과와 반성 뭐 이런 내용들이 공식 선언을 하면서 그 공식화돼서 문서화되어 있다는 게 조금 다른 점이고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의도는 충분히 서로 전했으나 그런 걸 공식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서화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우리 쪽에서 이제 우리 정부 쪽에서 조금 이렇게 양보를 하는 예. 사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양보를 하는 그런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뭐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제 협약을 할 때 조금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고 예. 했지만 이제 한일 문화 교류의 측면에서는 그 김대중 오부치 그 선언을 통해서 한일 문화 대중문화 교류의 해를 우리가 그 출발의 해로 만들어서 한일 간의 그 대중문화를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거기에서 온 파급 효과가 사실은 오늘날의 그 한류가 일본에 진출을 해서 한류가 확산되는 그런 아주 그 파급적인 효과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번에도 그런 어떤 기대감, 한일 간의 미래에 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으로 충분히 그 어떤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 교수님, 물론 뭐 경제, 안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제 업그레이드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통렬한 사죄와 반성 이런 표현들이 명기된 이 점들을 더 넘어서서 이것들을 공문화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기대도 할 수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양국
정부 간에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98년보다 높은 어떤 문서가 나올 것을 좀 기대할 수도 있지만 예. 문제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피해자들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200건 정도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재판 사례가 남아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공탁으로 약간의 이제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탁 예. 제3자 채무 변제에 관한 거라든지 또는 이제 공탁 제도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저는 조금 더 진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한일 양국 간의 파트너십의 정신. 그러니까 파트너십 선언이라고 이전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이전에는 정부나 어떤 예. 재계 간의 교류였다면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양국 국민 간 교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정부가 많이 양보를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양보해서 일본도 보다 나은 사과를 했고 그리고 양국 국민이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토대가 구축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이 이제 정상화 60주년인데 아직까지 한 1년 3개월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가면서 예. 사실 어떤 문서나 선언 같은 것은 국내 지지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탕이 되면 오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서 자체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내실을 다져나가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예. 그런 한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공동 선언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뭐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예. 없다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또 일본 쪽에서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私も 30년대 국회의원을務めて日韓関係を見てきましたが、まあいい時もあれば悪い時もあったと申し上げました。 しかし 新しい日韓関係が生まれたこの流れをいかに後退させないでこれをさらに高みに上げていくかというこのことが一番大事だとこの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を原点にしてですねそれをさらに検討して新しい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を生むことが大事じゃないかと 我々新電協会もしっかりでありますが、国会議員の皆さん方も含め、また政府次のその課題に向かって力を合わせることが非常に大事だと。 이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걸 피부로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한일 양국 국민들이 느끼는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선 이제 니혼게이자의 신문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2023년도에 일본인들이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37%로 전년보다 10%포인트 늘어났다는 예. 그런 여론조사였고요. 예. 싫다는 응답은 41%로 그 전해보다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호감도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예. 이제 충분히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한일 간의 어떤 갈등 보도량 등이 줄어들었고 또 윤석열 정부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성별,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41%가 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큽니다. 네. 그래서 비호감인 34%보다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37%가 좋다고 했는데 여성들은 37%보다 더 높은 4%가 더 높은 41%라는 점이 예. 주목이 되고 10대, 20대 같은 경우 무려 50%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K-POP을 포함한 한국 뷰티, 뭐 K-푸드 같은 예. 그런 한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공익재단인 신문통신조사회에서 한국인은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네. 그런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전년보다 4.1%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다 1년 만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 네. 양국 간의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외교의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관계성 증진 또 리더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태도가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사실은 젊은층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양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과 또 호감이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자유민주 체제를 좀 주목을 하고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위에 정치적인 갈등이나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좀 그게 위축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역사 외교적인 부분 또 이제 영토 영역 독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민간 쪽에서는 굉장히 변화의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네. 실제로 현지 일본 쪽에서 이제 있는 분들은 도대체 이제 얼마나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보죠. 기존에 뭐 단순하게 뭐 한국 문화를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접하는 수준 넘어가지고 한국 문화를 이제 거의 생활 문화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즐기는 분위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어린 고등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바로 이제 직접 목격을 할 수 있고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싶고 또 한국에 유학을 가고 싶다, 또 일도 하고 싶다, 이런 일본 그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 우리가 젊은 세대가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문화적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은,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는 그런 역사와 문화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실에 적응해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양 국가의 젊은이들이 서로 이렇게 호감도가 높아가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본질적인 이유보다도 일단 눈에 보이는 이유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유, 예. 사실은 요즘 그 SNS 등의 예. 그 뉴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굉장히 많이 접하고 한국인들도 한국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SNS나 뉴미디어가 아마 그들의 생활에서 빼놓는다면 삶이 지속이 안 될 정도로 아마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K-POP을 안 들으면 재미가 없다, 인생에 재미가 없다, 일본 젊은이들은. 그렇죠. 예. 그게 바로 곧 삶일 수도 있는 예. 그런 그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아마도 SNS의 그런 뭐 확대와 그런 활용이 이들이 이제 그 한국 문화나 뭐 다른 자기와 다른 그런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되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아마 이들이 한국에 더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꾸로 우리 한국 젊은이들은요, 일본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호감도가 올라갔을까요? 여행을 많이 다녀서 그런가요? 요즘에 뭐 엔제 얘기도 워낙 많았었는데 사실 겨울에. 뭐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그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기성 세대들도 그 동경이라고 하나요? 그런 동경도 또 미지에 대한, 우리가 사실 그 오늘 그 김대중 오부지의 예. 선언이 나와서 하는 또 그 과거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문화를 자유롭게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었던 그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었거든요. 사실은 98년 그 이전에는 상대의 문화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사회적인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예.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들도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동경을 가지고 있었고 젊은 세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SNS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 2000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8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한 20% 정도,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일본에는 한 20% 정도밖에는 그 일반적으로 일반인 가정에 인터넷이 보급되는 확률이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미리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SNS라든지 뭐 아무튼 그런 그 첨단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예.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가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아주 보편화되고 일반화됐기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도 일본의 그런 그 문화를 즐겨하고 아마 그것이 생활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의 이렇게 좀 나이든 기성세대 좀 중년들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동경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교수님 뭐 해석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다 확실한 건 하나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국내 골프장 비용이 올라가니까 엔저 바람을 타고 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관광 겸 또 엔저 효과를 누려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일본을 어마어마하게 다니시더라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아마 그런 것도 좀 일본에 대한 호감을 좀 높이는 그런 게 그런 걸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의도적으로도 이 관광협회의 이런 그 활동을 보면 굉장히 한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일본 지자체나 뭐 이런 데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골프라는 스포츠가 이렇게 한국에서 자유롭게 경제적인 구속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는 아닌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본에서 골프를 즐기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하게
먹힌다라는. 확실히 싸요. 그린피나 뭐 이런 그렇습니까? 게 확실히 일본 지금 싸면 국내 골프장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본에서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실제로 방문객 수가 네. 양국 간 오가는 방문객 수가 꽤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그래서 뭐 설문조사 하고서 실제 행동은 다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실제 방문 데이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방문자 수가 예,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232만 명인데 오히려 중국인보다도 30만 명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20, 30대가 크게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수학여행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10대까지도 많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일본을 방문한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되느냐. 이 또한 역대 최고입니다. 작년에 696만 명이나 방문했는데 네. 일본 전체 외국인 방문객 중에 27.8%를 차지를 했어요. 2, 3위가 이제 대만과 중국이었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월 달에 일본 방문객 중에 외국인 비율에서 한국인이 30%를 차지해서 최고치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점점 늘어난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난 3.1절도 보시면은 3.1절에도 항공기 예약 그 비율을 보니까 21만 명의 우리 국민이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일본 방문을 배관시하진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2019년보다 4.5%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을 방문하는 그 숫자가 천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도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갈 것 같고 또 일본 국민도 많이 올 것 같다는 그런 구체적인 이제 방문 데이터입니다. 네. 한때는 어떻게 예. 언제까지 갈지가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엔화값이 또 확 올라가면 네. 이제 슬슬 이제 다시 동남아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 수. 네. 네, 뭐 한때는 일본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눈치를 보던 그만큼 한일 관계가 안 좋았던 때도 있었는데 그 변화를 좀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그렇다면 거꾸로 이런 문화적인 교류들이 한일 양국 간에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역사, 외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물론입니다. 이건 큰 도움이죠. 정말 이런 그 더구나 미래 세대들이 한류 드라마라든지 K-POP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밝게 보고 있고 오히려 현재 세대보다 미래 세대들, 20대, 30대 특히 여성들이 한국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은 굉장히 밝은 거죠. 물론 이제 문화 교류가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또는 인적 교류가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일본이 오히려 보수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항상 공존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한일 국교정상화 내년에 60주년이지만 59년 동안 사실 그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문화는 문화대로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정말 3월 말에 있을 이 한일 광전 트로트 가수들과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얘기를 할 건데요. 정확하게 제가 여기 이제 세 분이 다 전문가니까 제가 이제 정확한 뭐 논문이나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일본인들이 K-팝을 듣고 K-푸드 한국 음식을 먹는 거 또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관광을 가고 골프를 치고 일본 문화를 눈으로 직접 경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역사 문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지 그게 이제 뭐 어떤 전문가들이 아마 연구를 해놓으셨을 텐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플러스 효과로 어느 정도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뭐 미루어 짐작해 보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별개인가요 아예 아니 아예 별개라고 그 생각을 해도 좋을 만큼 요즘은 뭐 역사 문제에 관한 거를 저희가 푸는 게 아니라 그 연구자들이 연구해 나가는 그런 성향들을 보면 사실 AI 시대이고 또 DNA를 조사해서 과거의 역사가 뭐 역사는 했다 안 했다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뭐 증거를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했다 안 했다 있다 없다를 저희 연구자들이 과학적이고 첨단적인 그런 그 기기들을 이용하고 그런 그 문명들을 이용하면서 충분히 천천히 언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풀릴 문제들을 지금의 그런 감성적인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덮어
잡혀가면서 그걸 뒤에서 잡아당기고 끌어가면서 그거를 이제 그 막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별개로 예. 막 이렇게 이제 계몽주의적으로 역사는 이런 거야. 뭐 과거에 이랬어. 네네. 너희들 똑바로 잘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한국 음식 먹든 일본 관광 가든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네, 물론이죠. 이제 역사는 역사대로 역사학자들이 뭐 요즘 아주 굉장히 기술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풀어냅니다. 예. 이번에 그 사도광산 문제도 아마 이제 사도광산도 일본이 이번 7월 달에 그러니까 뉴델리에서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사실은 사도광산의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명수만 보더라도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명수만 보더라도 한 1,500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여기 연구자 한국의 연구자들이 한 700여 명의 이름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사를 사실대로 밝혀내는 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의 문제지 그런 자연스럽게 밝혀질 문제들을 굳이 요즘 그 교류를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는 이런 그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을 드러내기보다는 이제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문화적 교류는 교류대로 네, 하고 네, 교류대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경성 크리처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네. 그 이유는 이제 일본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었던 이태원 클라스의 박서준 씨가 출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경성 크리처 안에는 이제 731 부대의 네, 만행을 이제 폭로하는 통나무 실험을 했던 그 731 부대의 만행이 이제 경성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졌을까? 뭐 이런 이제 궁금증 일으키는 건데 일본의 그런 팬들이 처음 알았다. 맨 처음에는 이게 허구인 줄 알았다. 아니면 왜곡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731 부대 뭐 이런 단어 키워드를 검색해보니까 아 이게 실제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기네들의 거사를 처음 알았군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의 박서준의 어떤 팬들이 그걸 봤다가 결국 역사적 사실까지도 알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강요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화교류 우리 한류 또 콘텐츠 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네. 예.